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리딩 파워 속독속회 리딩 10-1 시작합니다. 자, in other situation 보자마자 앞에 일단 상황이 나오겠죠. 상황. 자,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permanency slips between our fingers. slips 원래 미끄러져 없어지다. 미끄러져서 버리다 아니고 없어지다. 옵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없어진다고 해석하면 돼요. 다음 slips 없어지는데 between 사이니까 두 개 들어가죠. 우리의 손가락 사이에서 없어져. 지금 앞에는 뭐냐면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영구성이 있는 permanency 상황이에요. permanency 적어놓겠다. 영구성. 자, 영구. 바보 알파고. 자, 자이언스 영구성이 있는 상황에 나오죠. 일단 between fingers 우리 손가락 사이에 있는. 자, as 어디서는 뭐처럼의 뜻이에요. 자, when an email. 자, 이메일인데 that we seem to remember receiving까지가 또 묶이죠. 그래서 이메일이 실제로 주어예요. 단수. 자, 그 다음 mysteriously는 삽입절로서 신비하게도. 자, disappears에 지금 단수동사 s 들어갔죠. 왜? 이메일이 주어니까. 자, 이메일이 어떻게 돼? 사라져. from our inbox. inbox가 뭐냐면 우리가 매일 받은 박스. 자, 매일 받은 박스. 매일 안에 있는 걸 inbox라고 그래요. 그래서 seem to 뒤에도 동사 원형 쓴 거죠. 그 다음 remember 뒤에 여기 시제 주의하시는데 ing 써야 돼요. 별표 하나 치시고. 자,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뜻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동명사로 ing 쓸 때 우리가 과거의 뜻, to가 들어갈 때 미래의 뜻이 되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자, 다른 상황에서 영구성은 없어져. 우리 손가락 사이에서. 자, 그러면 이메일인데 우리가 기억했다고,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인듯한 이메일이 사라질 때 우리의 인박스로부터. 자, 그 다음 이 앞에는 그건 이메일이 사라지지 않는 영구적인 상황이 나오고 여기다 들어가고, 그 다음 뒤에는 왜 혹은 예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사이를 찾으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온라인 인바이러먼트 환경들. 자, 온라인 환경이란 것은 베리가 동사예요. 지금 복수동사 썼죠. 자, 온라인 환경은 베리, 다양하다. 자, 다양한데, 자, widely가 very 수식해줘요. 그럼 널리 다양한데, in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야 되죠. 자, how easily가 의문사. 얼마나 쉽게 you can save까지. 너가 저장할 수 있는지. 뭐를 목적어는 지금 whatever happens there. there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온라인이죠. 자, 그럼 네가 온라인 상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너가 얼마나 쉽게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지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자, 이분도 빈칸 주의하시고 양보의 부사절. 비록 더 디자인 1번, 활동들 2번, 그 다음 멤버십 3번인데 저부 소셜미디어까지. 그러면 사회미디어. 자, 사회미디어의 저 디자인 활동들, 그 다음 멤버십들이. 자, 비록 마이 동사원형 바뀌지만, 자, 오버의 전치사는 뭐냐면 해서 지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다. 진하다 아니고 지나다죠. 지나다. 자, 그 다음 컨텐츠가 주어예요. 자, 컨텐츠는 내용물. 자, 내용물인데 자, of 뒤에 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what people post까지 또 의문사 주어동사의 간접 의문문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쓴 지금 명사절이에요. 자, 무언가라고 해석해야 돼요. 무언가. 자, 사람들이 posted. 자, post는 우리 포스트 올렸던 무언가들은. 자, 주어. 자, remains도 단수죠. 여기서 왜? 컨텐츠 다 세서 지금 단수로 썼으니까 remain 남아있는데. 자, remain 상태동사 뒤에는 형용사 들어가야 돼요. 자, 상태동사로 지금 과거분사, 형용사. untouched 여기도 시제 주의하시고. 만져지지 않은 채로, 누군가에게서 만져지지 않은 채로 수동으로 썼어요. 남아있어. 자, 이메일과 1번, 다 비디오와 오디오, 마지막 3번 텍스트 메시지들은 4개가 주어져 지금. 자, can be pp, 조동사 bpp에요. 그럼 저장되어질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찾고 있던 지금 영구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봐야 돼요, 이제. 자, when 완벽한, preservation은 보존. 완전한 보존이 가능할 때, 자, 시간은 has been suspended. 자, suspended는 원래 무슨 자면 부양되다 뜻인데, 여기서는 멈춰지다. 자, 멈춰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의 비동사 pp로 멈춰지게 되어진다의 수동으로 썼다는 거 여기 어법도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밑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whenever you want. 네가 원하든 때마다 언제든지 너는 can 동사원형 돌아갈 수가 있어. 자, 여기서도 뭐냐면 지금 영구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영구적으로 남아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자, back
to back으로 끊고 자 to re-examine이죠. 자 re가 우리 다시고 examine 재검사 재검사하기 위하여라고 해서 투부정사 부사용법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those 이벤트들을 그러한 이벤트들을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 재검사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네가 원하면 할 수 있어. 이게 지금까지 다 뭐냐면 이메일 환경의 연구성 그래서 인터넷 환경의 연구성이니까 답은 5번이겠죠. 그러나 이제 바뀌는 거죠. 자 없어지면 the slightest essential tab of the finger까지 자, 실제 주어를 하나로 잡으면 탭이죠. 탭이고 slightest는 가장 작은 우연한 두드림 오 다 맞았다. 자 하면 가장 작게 우연하게 실수로 탭 두드린 것도 손가락으로 can 동사원형 보낼 수가 있다. 자 otherwise는 우리가 뭐냐면 if 나셨듯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자 영구적인 다큐멘트 서류를 nothingness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 하면 인터넷 환경의 연구성도 있지만 반면에 뭐다 살짝 실수만 해도 자, 만약 실수 안 했으면 남아있을 것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고 씨와 함께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 저장의 가능성의 특징